하나님 말씀은 10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본문에 앞서 먼저 사무엘하 15장 14절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시0편 63편에 앞서 읽었던 그 사무에라 본문은요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랑하던 큰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유다 광야로 쫓겨나갔던 상황 속에서 지은 찬양의 시입니다. 그런데 시의 분위기를 보면 쫓겨난 상황의 슬픔과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어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주석의 제목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배경이 그런 것이에요. 반역으로 인하여서 도망나와서 유다 광야로 피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63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상황이나 장소 이 모든 것이 불안정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라고 이 절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성소, 즉 거룩한 장소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주님과 친밀함을 갖기 위하여 스스로가 정해놓은 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곳은 주님과 대화하는 곳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며 주님께 자신의 속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기에 거룩한 곳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의 실제 상황은 내가 간절히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라는 그의 기도처럼 이 광야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곳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처한 그곳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3절에 또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정의합니다. 육신은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명을 찾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해도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합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생명 안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생명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빼앗긴 것을 절망 삼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만 놓치지 않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5절로 7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성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새벽 침상에서 만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두려움에 떨며 잠을 이룰 수 없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피곤한 시간입니다. 밤새 고민하고 버티다가 그제서야 몸이 지쳐서 쓰러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에게는 그 새벽이 새해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힘찬 활력의 시간입니다. 이렇듯 다윗의 새벽 침상은 늦게까지 잠못 이룬 곤고한 시간이 아니었고 일찍 일어나 하루의 시작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라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금 그가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인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 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과 장소는 상관없이 그는 매일 그곳에서 평안한 잠을 자며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지난날 주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기쁜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어지는 절망의 어둠이 아니라, 밝아오는 희망의 새벽을 맞이하며 그 새벽의 침상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과 장소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벽 침상은 어떻습니까? 잠못 이루는 가장 피곤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새로운 하루의 첫 시간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삶의 패턴이 저녁형 인간이기 때문에 늦게 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을 새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곤고함 때문에 잠을 못 이루어서 고통 당하고 있는 영혼의 피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윗의 새벽침상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10절에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은 감히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다윗은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윗은 더 이상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다윗인 광야에서 정직하게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 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소망이 없었고 세상을 향하여 강한 자같이 보였지만 숨겨진 내면에는 한없이 두려움에 떨며 살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참다운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히 높이 받으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